제일 많이 우리가 목을요 뒤로 좀 당겨볼까요 할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자꾸 목그 턱을 드는 거예요. 턱을 들면 안 되고요. 턱은 내 목으로 더 가까이 하고 귀를 이 선상으로 이 어깨 선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이 목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목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자꾸 앞으로 가니까 허리가 여기 어깨가 어떻게 돼요? 더 라운드 숄더를 말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어깨를 펴야 돼. 이렇게 어깨를 열고 그다음에 이 귀가 어깨 선상에 같이 가지런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옆으로 봤을 때더 잘 보이죠? 만약에 목이 앞으로 이렇게 갔어. 운전도 자꾸 할때 집중하게 될때 인간이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셀러폰 볼 때도 그렇고 TV 볼 때도 그렇고 특히 운전할 때 장시간 우리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자꾸 머리가 앞으로 가요. 더잘 보려고 주의하게 이제 텐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전대도 이렇게 잡게 되죠. 라운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더 동그랗게 말려요. 그러면 또이 힙본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더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어깨를 펴야 돼요. 어깨를 펴고 머리를 정렬을 하고 엉덩이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옆에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바리스타한테 못 봤네요. 자, 보세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엉덩이를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너무 이렇게 말려요. 커빙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럼 얘를 힘을 주느라고 머리가 더 앞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엉덩이는 의자가 있으면 제일 깊숙한 곳에다 넣어야 돼요. 나를 제일 안쪽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나를 최대한 서포팅 할수 있게.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더 이렇게 되죠? 일자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 엉덩이를 깊숙하게. 자, 깊숙하게 우선 앉아보세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다리를 정렬해야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많이 하실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앉아서 정렬을 했어. 너무 잘했어요. 다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텐션 생기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발 앞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고, 안에 있는 것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리 스트레칭 할 때, 너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냐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뒤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 다리가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앉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깊숙하게 넣은 다음에 다리를 11자로 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일자가 돼야 돼요. 엉덩이가. 그래야지 엉덩이가 균형을, 힙본이 균형을 잡거든요. 그 다음 어깨를 펴. 어깨를 폈어요. 그 다음 머리를 앞으로 보고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앞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시선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가끔씩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시선을 천장이랑 벽이랑 연결되는 저선 있죠. 저 선. 저 선을 향해야 돼요. 눈이.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목뼈, 이 머리가 제대로 정렬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당하기가 우리 몸이 잘 감당해요. 근데 두 번째는 슬리퍼를 자주 신는 거예요. 슬리퍼를 자주 신게 되면은요, 우리가 빨리 보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슬리퍼가 벗겨질까봐. 그래서 보폭이 어떻게 해요? 되게 좁아. 근데 나이가 들 때요, 점점 에이징이 될 때, 노화가 진행될 때, 인간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보폭의 변화예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군인처럼 막 건강한 노인분들 어떻게 해요? 보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나이가 들고 점점점 다리 특히 이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폭이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돼요. 마치 하이힐 신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폭을 대대국이면 내가 신발을 제대로 신고 슬리퍼가 아니고 내 발목이랑 내 발등을 잘 잡아주는 신발을 신고 보폭을 크게 크게 걸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 이 부담감이 굉장히 세져서 어깨, 목, 허리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 목 뒤에다가 가까이 대세요. 그래서 나의 이 목을 특히 머리랑 목이 만나는 이 부분에다가 손을 서포팅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이 엘보가 바깥으로 열리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허리가 S자가 살아나면서 뒤에 여기가 S자가 살아나면서 앞에 있는 이 흉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천히 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비 운동은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어떻게? 얘를 다시 접을 때는요. 목을 아래로 가까이 대면서 쭉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잡고 잘 보세요. 내리고 다시, 그러니까 엘보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필 때는 쫙 엘보가 바깥으로 하면서 흉곽이 열리고 허리가 쭉 펴지면서 S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 몇 번 할 거냐면요. 다섯 번만 처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뭐를 먼저 집중하냐면은 내 목이랑 머리가 만난 이 부분을 내가 잘 손바닥으로 서포팅하고 있어야 돼요. 잘 지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보가 바깥으로 많이 밀렸다가 다시 데리고 올 때는 얘가 엘보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를 자꾸 신경 쓰면 돼요. 팔꿈치를 잘 신경 쓰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밀어요. 쭉 밀면서 허리도 여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 길어지고 흉곽이 완전히 열리는 거 쫙.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내리면서 목에 있는 뒤에 부분을 쭉 당기세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열어서 앞으로 열어서 쫙. 엘보는 바깥으로 쭉쭉쭉쭉 거의 이게 180도예요. 쫙쫙쫙. 허리도 쫙 펴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접어요. 엘보를 서로 만나게. 머리도 쭉 내려와요. 두 번 했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다시 여세요. 목을 잘 서포팅 해야 돼요. 그냥 손을 그냥 대기만 있으면 안 되고 목을 잘 서포팅 해야 돼. 자, 그 다음 열으시고 흉곽 완전 열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허리에도 힘을 꽉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내려오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너무 괜찮은 모델 하나 있어요. 다시 앞에 정면 보세요. 열어보세요. 자, 보세요. 친구가 하는 거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처럼 해볼게요. 친구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을 완전히 엘보가 평행하게 했고요. 시선이 너무 좋아요. 시선 저쪽 앞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 180도 됐죠. 쫙 폈어요. 허리도 여기 뒤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뒤에 허리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접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만났어요. 거의 만나려고 노력하고 지금 손도 뒤에 서포팅이 잘 된 상황에서 여기가 완전히 늘어났어요. 스트레칭이. 뒤에 있는 목 있는 부분이 스트레칭 잘 됐습니다. 1, 2, 3. 자, 다시 올려오세요. 올리고 펴고 이 엘보가 바깥으로 잘 펴졌는지 보세요.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잠시만요. 보시면은 손을요 앞으로 향하고요. 이렇게 손바닥을 친구야 안녕 하는 것처럼 앞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를 이렇게 열어야 돼. 얘도 열어야지. 아시겠죠? 목은요. 이게 어깨가 닫히면 목이 자꾸 앞으로 가거든요. 어깨를 열어야지 되고 엘보가 어떻게 해야 돼? 벌새는 거의 이렇게 좀 올리는 게 좋죠. 이렇게 벌새. 날개 장착했습니까? 자, 날개를 장착하면 어떻게 해요?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앞으로 향해서 친구야 안녕 계속 돌리는 거야. 몇 번? 다섯 번 돌립니다. 근데 여기에 힘을 주고요. 엘보 여기에서 팔꿈치에서 동글동글 서클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돌리는 거야. 엘보를 돌려야 돼. 엘보로 동글동글.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가 어깨가 펴지면서 뒤에 있는 이 어깨뼈, 날개뼈 있는 데가 서로 만나면서 거기가 막 움직여요. 뒤에가. 지금 잠깐 와보세요. 왜냐면 다른 분이 보시면 어디가 운동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뒤돌아 볼까요? 네, 뒤돌아서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친구야 안녕, T자 모양. 어깨가 다 펴진 상황이에요. 자, 돌려보세요. 여기가 움직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엘보가 동글동글 움직이면은 우리의 타겟은 근육은 여기. 얘가 움직이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가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육이 너무 잘하셨어요. 뒤에 부분이 거기 뒤에 날개뼈 있는 데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움직여요. 누가 거기 있는 근육을 누가 마사지 줍니까?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냐면 이 부분, 아까 말했던 그 움직여야 되는 그 부분, 날개 부분이 거기가 아프거든요. 거기에 근육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뒤에 등 근육이 없어져요. 손실이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자꾸 허리가 구부려져요. 그래서 지금 말한 그 벌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등 근육이 그 미들 부분이 있는 부분에가 2층, 1층, 2층, 3층 중에 2층 거기에 있는 근육이 살아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등이 펴져. 예전엔 등이 구부러졌던 게 등이 펴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벌새 운동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이 등 뒤에 있는 거, 날개가 서로 붙여져 있는데 T자를 만든 다음에 엘보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손끝에다가 힘줄 필요 없고요. 여기에다가 시선을 잡고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동그랗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잘하세요. 반대로. 반대 방향 서클. 아까는 바깥을 했으면 이번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배에다 힘주고 등 허리도 완전 S자 만든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파스처에서. 자, 그 다음에 벌새는 어떻게 움직여요? 벌새는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죠. 벌새 어떻게 움직여요? 허리를 이렇게 해서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도 움직입니다, 벌새가. 그래서 각도를 달리 하는 거예요. 정면이라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거예요. 자, 이쪽 저한테도 오른쪽인데 여러분한테 왼쪽이겠죠? 자, 왼쪽에 있는 벌새를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앞으로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빨리 해도 괜찮아요. 다시 이제 반대로 안쪽으로 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이제 이쪽으로 나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잘했어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아니 안 했던 대로 하니까 너무 아프죠? 거기가 그동안 내가 하도 안 해가지고 근육이 다 없어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몇 번만 하면? 3일만 하면 거기가 근육이 생기면서요 목도 안 아파집니다. 3일만 해도 그래요. 3일만 해도 우리가 삼시 세끼 밥만 제대로 먹어도 원래 패턴을 돌아가잖아요.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바깥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하거나. 왜냐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아는데 제대로 운동하려면 이렇게 바깥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벌새 운동 마쳤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자, 독수리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손을 먼저 이렇게 펴고 자, 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손을 맞잡아요.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위로 올립니다. 올릴 때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저기 보라고 그랬죠? 저쪽에 선이 있는데 천장과 벽이 만나는 선, 거길 보는 거. 왜냐면은 머리를 너무 뒤로 확 젖히면 목뼈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갑자기 머리를 확, 욕심이 한국분들 너무 제대로 하려고 100% 하려고 100점 맞으시려고 목을 확 젖히면은 갑자기 피가 멈춰지게 돼요.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시선을 하면서 위로 쭉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겨드랑이랑 여기랑 나는 빼빼로처럼 젓가락처럼 일자가 돼야 돼. 넘버 원처럼 쫙 올려서 그 다음 다시 내려옵니다. 손을 뒤에다가 맞잡아요. 잡고 뒤에다가 어떻게 손을 쭉쭉 해가지고 뒤로 빼서 머리 시선은 저쪽으로 앞으로 손.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동그랗게 해가 떴어요. 잡으세요. 내리고 꽌 다음에 위로 올릴 때 시선 쭉 위로. 너무 뒤로 확 젖히면 안 돼요. 어지러워져요. 일자 쭉쭉쭉쭉쭉. 자, 내려옵니다. 뒤로 잡아요. 뒤로 잡아서 쭉 빼요. 뺄 때 어떻게 해? 목도 쭉 앞으로 쭉쭉쭉. 다 앞으로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내가 그동안에 안 쓰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운동 시작. 동그라미 해를 그린 다음에 잡고 위로 쭉 올려요. 머리를 듣고 쭉쭉쭉 키가 더 커져라. 자, 쭉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손끝에 힘 줘야 돼요. 내려올 때 손끝에 힘을 주면서 쫙쫙쫙쫙. 자, 뒤로 잡습니다. 뒤로 쭉 뽑아요. 머리도 쭉 뽑고요. 하나 둘 셋 다시 내려와서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 잡고 내려옵니다. 올라가요. 너무 시원합니다. 자, 내려옵니다. 잡고 뒤로 쭉 뽑아서 머리도 쭉 앞으로. 너무 시원해요. 자, 두 번 했죠. 자, 이제 앞으로 독수리 운동 세 번째 동그라미 한 다음에 잡고 위로 쭉 올리시고 배꼽에다 쭉쭉쭉 배꼽도 늘어나라. 내려온 다음에 허리에 힘 꽉 주고요. 내려온 다음에 손끝에 힘 꽉 주는 거예요. 뒤로 또 뽑아요. 허리도 내밀고 목도 쭉. 원, 투, 쓰리. 다시 대자리 돌아오고 네 번째 독수리 운동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잡고 위로 쭉 뽑아요. 배꼽에다 힘 꽉 주고요. 다시 내려옵니다. 자, 뒤로 쭉 뽑으세요. 어깨가 늘어나고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라운드 숄더는 없어. 자, 다시 내려오세요. 이제 마지막 독수리 운동. 손끝에다 힘 주면서 손끝에다 힘을 주면서 손끝에 엄지손가락 다 손가락 주고 내려오고 쭉 뽑아요. 숨소리가 너무 좋네요. 자, 내려오세요. 쭉쭉쭉쭉쭉 내려온 다음에 뒤로 잡고 뽑아요. 또 뒤로. 그동안 안 썼던 어깨를 펴야 돼요. 쭉 고개도 쭉 뽑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독수리 운동이에요.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나비 운동, 벌새 운동, 독수리 운동 할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하는 운동이에요. 어깨를 아까처럼 이렇게 쫙 펴요. 이렇게. 그리고 시선을 앞에 있는 저 천장과 벽이 만나는 곳에 시선을 놓고 어깨를 핀 상태에서 쫙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1, 2, 3, 4, 5. 5세컨 하고 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그냥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무슨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랑 이게 다 정렬이 되거든요. 이거 세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어깨를 열고. 자, 완전히 열어야 돼요. 시선 앞으로. 고정하고 1, 2, 3, 4, 5. 다시 내려오세요. 보면 뒤에 있는 그 날개 있는 데가 힘이 꽉 들어가죠. 아까 말했던 우리 벌새 운동했을 때 했던 그 근육 웃는 부분이 거기에 다시 살아나요. 왜냐 그동안에 거기에 힘을 안 줘가지고 다 없어졌거든 근육이. 그게 다시 이제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도 다시 목이랑 이런 데가 아프네 그럼 다시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를 펴고 시선 앞으로. 1, 2, 3, 4, 5. 내리고. 잘하셨어요. 마지막. 자, 어깨 펴고 앞에 보고. 1, 2, 3, 4, 5. 너무 좋습니다. 많이 넓게 벌릴수록 더 운동이 더 강화돼요. 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의 밸런스가 없다 할 경우에는 적당히 하면 돼요. 어깨보다 조금 넓게. 자, 플래시. 자, 해볼게요. 안쪽으로 손을 모읍니다. 요술봉처럼 모은 다음에 자, X자로 열어요. 자,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시 숨을 내뱉습니다. 10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으로 바깥으로 봉 바꿔요. 다시 안으로 바깥으로 다시 안으로 다시 바깥으로 세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안으로. 안으로. 자, 다리를 최대한 내가 지금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더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벌려요, 다리를. 내 몸이 X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벌리는 거예요. 자, 안으로 할 때 이번에는 손으로 더 꽉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심하게 동그랗게 위에는. 바깥으로 할 때는 여기가 다 열리게 해가지고 크게 해서 두 번 하겠습니다. 공 바꿔요. 자, 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자, 바깥으로 쭉 X자 손끝에다 힘주고 다시 안으로. 바깥으로.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손목을 돌리듯이 마술봉을 하듯이 돌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아래부터 하겠습니다. 아래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아래부터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 바꾸고요.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요리하면 안 되고 손끝을 쫙 펴가지고 공을 이렇게 여기 끝에서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 바꾸고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바꿔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려지냐면 이 가운데 있는 몸의 중심이 막 움직이게 돼요. 그 정도로 손끝에 힘을 꽉 줘야 돼요. 바꿔요. 공 바꿔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중하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꿔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공 하는 거 10번씩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 가지 올라가면서 바꿨다가 다시 내려와서 했다가. 집중을 할 때는 항상 다리 넓이를 조절하시고 내가 더 심하게 하고 싶다면 다리 더 넓게 벌리시고 그다음에 손끝에다 힘을 더 꽉 주면서 하면은 몸이 흔들릴 정도로 돼요. 꼭 그거를 집중하셔서 강도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꼭 하세요. 자, 그 다음 봉을 앞으로 양손을 잡은 다음에 목을 돌릴 거예요. 앞으로 잡고 쭉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천천히 귀가 어깨에 가까지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목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주 아주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은 제가 10번 했는데 20번으로 천천히 찍으면서 가는 것과 더 좋아요. 제일 천천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반대 방향으로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쭉 해서 이렇게 내 어깨를 이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잡을 때는 얘네들 가깝게 잡으면 운동이 더 잘 안 돼요. 제일 끝에를 잡으세요. 그러면 몸이 더 일자로 이렇게 되겠죠. 손이 앞으로. 자, 앞으로 쭉 뽑고 손을 뽑고 머리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대쪽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전신 운동하는 거예요. 이 봉을 앞으로 돌려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해봤죠? 앞으로 쭉 밉니다. 내려가요. 필라테스 하는 것처럼 쭉쭉쭉쭉. 자, 뒤에 햄스트링, 뒤에 다리, 뒤에 있는 근육이 쫙 당기죠? 자, 그 다음 다시 올라와요. 쭉쭉쭉쭉쭉쭉 올라와서 앞으로.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밀어요. 기계인 것처럼 쭉 밀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앞으로 올라와요. 두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뒤에 여기 다리 뒷근육이 다 당기죠?
거기가 만약에 당겼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내가 쭉 안 당겨준 거예요. 다시 앞으로 쭉 밀어요. 허리가 길어집니다. 엉덩이 근육도 길어지고 내려가요. 자, 다리가 당겨야지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올라와요.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집중하면서 하시면 돼요. 앞으로 쭉 뽑아요. 손, 이거 봉 잘 잡아야 돼요. 자, 내려가요.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쫙 당겨지면서 발가락에도 힘이 다 와야 돼요. 더 올라오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이요. 뒤로 봉 넘겨서 반대 방향을 잡는 거. 이제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아주 마스터로 잘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 들어집니다. 옛날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랬는데 지금은 샥샥샥샥 너무 잘 잡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로 한 다음에 뒤로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세요. 그리고 넘겨요. 쫙. 자, 다시 또 이쪽 위로 올게 해서 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내려요. 자, 이걸 어떻게 20번 하는 건데요. 지금 앞에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씩. 자, X자로 한번 잡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천천히 하는데 정말로 잘하는 그 일본 그 102세 된 할아버지는 슉슉슉슉슉 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 또 챌린지가 생기는 거니까 지난주에 잘 됐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번 했어요. 네 번 더 남았습니다. 자, 잡고 뒤로 넘겨서 잡아요. 그 다음에 잡았어요. 자, 촥! 이미 잡아서 넘기신 분이 계시네. 자, 그 다음이요. 다시 또 반대로 두 번째. 자, 잡아서 이 상황에서요 이렇게 잡고 여기 자체를 이렇게 하고 고정하고 있는 것도 어깨를 피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내리고 자, 다시 한번 다 위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뒤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엘보가 아까 전에 우리 계속 벌새 운동한 것처럼 바깥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 파스처가 되거든요. 네, 엘보가 앞으로 되어 있는지 옆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잡고 내려요. 마지막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자, X자로 뒤로 간 다음에 뒤로 잡으세요. 자, 촥. 우리 꼭 무술하는 것 같죠? 쿵푸 뭐. 자,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뒤로 그 다음에 내려서 아래로. 자, 마지막 한 번 마지막 라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서 잡고 내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